테스트 3의 23번인데요. 이거 내용 짱 쉬워. 어떤 내용이냐면은 뭔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신념, 새로운 태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험에서는 이빨을 닦는 거였어. 이빨 닦는 게 엄청 필요하고 좋다. 안 닦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된 거지. 이빨을 무조건 닦아야 된다. 막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로운 신념, 그 이빨 닦아야 된다. 막그 신념에 맞춰서 과거에 신념 없던 때에 기억조차도 막 조작을 하고 수정을 했대니까. 새로운 신념이 생긴 건 오늘이잖아. 근데 이빨 닦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건 오늘이잖아. 근데 막 과거의 일을 물어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은 막 저번 주에 이빨을 얼마나 자주 닦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조차도 막 실제로 별로 안 닦았으면서 저는 막 하루에 막네 번씩 닦았습니다. 막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새로운 신념이 과거 기억을 조작한 거지, 뭔가 수정한 거지. 자, 1번 문장부터 볼게. In a simple experiment conducted by Michael Ross,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자, 여기까지가 다 전명구네. 자, 단순한 실험에서 어떤 실험? 이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어진 단순한 실험 속에서 college students 대학 학생들은 received 받았습니다. A persuasive message.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은 되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은 arguing, 주장하는. 뭘 주장하는? The importance of frequent toothbrushing. 빈번한 이빨 닦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되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구나. 자, 여기 어법 볼게요. 일단 persuasive 잡으시고요. 어법 볼게요. 주장하는 메시지, 주장하는 메시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명사 꾸며줬네. 요게 뭐지? 분사. 자, 의미상의 주어에 은는이가 붙여봐. 메시지가 주장을 하는 거죠. 중요성을 주장하는 메시지인 거야. 주장당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 2번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receiving the message, they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toothbrushing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접주동, 심표 주동 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ing 심표 주동, 접주동이 어떻게 ing가 됐지? 접주동이 어떻게 ing가 됐을까잉? 분사 구문이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이빨 닦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그 학생들은 학생들은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toothbrushing. 자, 그들의 태도를 바꿨어. 뭐를 향한 태도? 이빨 닦기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태도,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된 거야. 이빨 닦기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빨 안 닦으면 막 각종 질병에 다 걸릴 수 있구나. 막 치매까지도 걸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다 걸릴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신념이 바뀐 거예요. 이빨 닦기, 뭐 인생 목표 이빨 닦기 막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분사 구문인데, 보면은요, 주절 주어 분사 구문 만들 때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할 때 주어를 왜 삭제했겠어? 주절 주어랑 같으니까 삭제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여기 주절 주어 꺼내올게요.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 주어랑 같다. 그들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ing. 그들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준게 아니라. 자, 세 번째 볼게요.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This is not surprising.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당연하죠. 놀랄 일이 아니었겠지. 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은 후에 태도, 관점이 바뀐 거야. 신념이 바뀐 거야. 놀랍지 않지, 그거는. But, 근데 Here is what's surprising. 여기에 이것도 삽입으로 좀 대비해야겠다. 그러나 놀라운 건 여기 있다. 자,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are 문장은요, 동사 주어죠. 자, 지금 주어 자리에 뭐가 왔냐면은 명사. 단어구절, 절. 뒤에 불완전하지, 관계대명사 어절. Here's what's surprising. 여기 놀라운 게 있다. 자, 놀라운 게 놀라움을 주는 거겠지. 놀라움을 받는 게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놀라움을 주는 것,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Surprise, 드 쓰지 마세요. 놀라움을 주는 것이 여기 있다. 자, later that same day, 그 바로 같은 날 후에, in a different situation, 다른 상황에서 그 같은 날 후에, the students, 학생들은 were asked, 물어봐짐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양치질을 더 자주 할 거야라는 새로운 태도를 가진 날
이후에 이제 다른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야. 학생들이 물어봐짐 당한 거야. 뭐라고 물어봐짐 당했냐면은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횟수를 Have you brushed your teeth? 너는 이빨을 닦았니? In the past, 지난 2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닦았니? 이빨을 몇번 닦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념이 생긴 날에 다른 상황 속에서 물어봐진 거예요. 네. 쉽지? 세 줄짜리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 후에 같은 날에 다른 상황에서 지난 2주 동안 몇번 양치질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Later that day, 그날 이거 해석이 잘안 되네. 그러니까 그날 같은 날뭐 저녁 이런 얘기지. 같은 날그 시간이 흐른 후 Later that day. 자, 5번 문장이 진짜 핵 중요하니까 잘 봐봐. Those who received the message. 메시지를 받았던 애들은, 그러니까 이빨 닦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았던 애들은 recalled, 회상했어. 대절을 대절 볼게. They brushed their teeth. 그들의 이빨을 닦았다고.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닦았다고. 낸 누구보다? 학생들이 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닦은 것보다. 어디에 있는? 통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닦은 것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통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 막 이빨 닦는 게 좋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 이빨을 닦았다고, 이빨 닦은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이빨을 닦았다고 기억을 해냈대요. Recall, 회상하다. Remembered, 기억을 했대요. 자, 5번 문장 봐봐. 메시지를 받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빨 닦는 게 좋아요라는 persuasive 메시지를 받은 애들이 양치질을 그 메시지를 안 받은 애들보다 훨씬 더 자주 했다고 기억했대. 자, 그래서 어법 포인트 보겠습니다. 5번 문장. 자, 5번 문장.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5번 문장 나온 거 삽입 포인트 외우시고요. 자, those 걔네들 어떤 애들? Who received the message? 메시지를 받았던 애들. 자, recall은요, remember랑 같은 뜻이에요. 회상하다. 자, 뭐라고 회상했냐면은 그들이 이빨을 닦았다고 이렇게 돼 있고, 자, 비교급이 있어요. More frequently.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해 주는 거 부사 5개. Much, still. Even, far, a lot. 외우시고요. 더 빈번하게. 누구보다? 얘네보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근데 이거 왜 이래요? Dandy the students. 이게 뭐예요? 이럴 텐데. 자, as 원급 as. I am as tall as you. 이거 as 원급 as나 비교급 ten 있지. I am taller than you. 요 as 원급 as 비교급 ten 요거는요. 요 as나 요 ten 뒤에서 선택적 도치가 일어날 수 있어. 선택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필수야? 선택이야. 선택 과목 뭐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했어. 지금 했어. 자, 도치할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될 거냐면요. s나 den 뒤에 대동사 플러스 주어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 요 어순으로 바뀔 거거든. 대동사 주어 어순으로 바뀔 거야. 대동사 주어. 그래서 여기 봐봐. 대동사 주어 요 어순으로 바뀌었다. 대동사 주어. 대동사 주어. 오케이? 자, 그래서 대동사가 대신 받아주는 게 뭔지 우리 외워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did 쓸래, were 쓸래 할수 있으니까. 자, 학생들이 뭐 했던 거? 닦았던 것보다. 저 대조군에 있는, 통제군에 있는, 통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닦았던 것보다 더 자주 닦았다라고 기억해냈대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실제로 기억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억이 조작된 거야. 자, 6번 볼게요. The students, 그 학생들은 were not attempting to deceive. 속이려고 시도한 건 아니에요. The researcher, 그 연구자를 실험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한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억이 바뀐 거지. There was no reason for them to lie. 자, there is there are 문장이니까 동사 주어. 자, there was no reason.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할 이유. 야,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명사 꾸며주는 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to 앞에 for wing. for 플러스 목적격 나오면은 투부정사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지. 그들 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 너 얼마나 닦았니? 라고 했더니 메시지 설득력 있는 메시지 받았던 애들이 더 많이 닦았다고 기억을 했대. 학생들이 연구자를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거짓말 할 이유가 없었거든. 자, 7번 문장 어려워가지고 꼼꼼히 볼게요. 학생들은 were simply using, 단지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던 거야. Their new attitude, 그들의 새로운 태도를 뭐로써?
간단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거야. 자, 새로운 태도. 이빨 닦는 게 좋아요라는 새로운 태도를 도구로서 사용했대. 뭐 하기 위한 도구요? To help them remember. 그들이 뭔가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서 새로운 태도를 사용했대. 어? 새로운 태도가? 핑크 어딨어? 새로운 태도가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 휴리스틱. 야, 새로운 태도가 기억을 도와주면은 내 기억이 어떻게 되겠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겠지. 새로운 태도가 기억을 도와줘버리면은 이 태도에 맞춰가지고 기억이 왜곡될 수 있겠지. 자, 7번 봐봐. 자, 이 새로운 태도가 그들의 기억을 돕는 일종의 전략 규칙, 그러니까 도구, 휴리스틱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과거의 행동을 약간 재구성,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인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태도를 기반으로 과거를 기억하려 하다 보니까 기억이 왜곡된 거다. 새로운 태도가 기억을 도와주는 도구. 그러면 새로운 태도에 맞춰서 기억이 나겠지. 그래서 기억이 왜곡됐다. 이해가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제문이거든. 7번, 8번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장 삽입 포인트.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어. 걔네는 그냥 새로운 태도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던 것뿐이야. 기억을 도와주는 삽입 포인트. 자, 8번.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needed to believe, 믿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 아니면 뭐 믿고 싶었어. 뭐라고 믿고 싶었냐면은, 요거 안 나올 것 같긴 해가지고, that they had always behaved, 자기들이 항상 행동해왔다고 믿고 싶었대. In a sensible and reasonable manner,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명사절 접속사 하나 추가할게. behave가 지금 몇 형식 동사죠? 1형식 동사죠.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그들이 항상 행동해 왔다고,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고 믿고 싶었어. 믿을 필요가 있었어. 자,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걔네들 학생들이 had just now discovered, 이제 막 밝혀낸 거지만, 뭐를? what, 무엇인지를. the sensible behavior, 그 합리적인 행동이 might be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sensible behavior가 뭐야? 자주 양치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알았지만, 지금 이빨 닦는 게 좋은 거 이제 알았지만 과거에 그런 식으로 이빨 자주 닦는 식으로 행동을 했었다고 믿고 싶었어. 믿을 필요가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감?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이제야 자주 양치질하는 게 합리적이란 걸 알게 됐지만 이렇게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해 왔다라고 믿고 싶어 했어. 그래서 과거에 자주 양치질을 했다라고 잘못 기억하게 됐다. 새로운 신념이 생기면은 그에 일치돼서 과거 기억이 조작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나올 만한 게 순서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큰 것 같고, 꼼꼼히 한번 보세요. 어법도 나올 수 있고요. 제목 요약문? 어법까지 가능할 것 같아. 어법. 꼼꼼히 오해도 해석하고